여러분, 십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.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써 있는 계명인데요. 우리는 십계명을 이렇게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안 지키게 되면 큰 벌을 받을 것 같고, 그렇게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.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. 사랑의 울타리라고 받아들이십시오.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,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.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켰으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. 그러잖아요. 이 계명을 통하여서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짐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. 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인이에요.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.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게 십계명인 것이죠. 근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무섭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.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. 주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는 사람은 십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죠. 그러면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십계명은 속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.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사람들은 십계명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닙니다, 여러분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것이죠. 주님이 간음하자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모르고 붙들지 않았다면은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. 이 죄는 지을 때는 쾌락 있고 즐겁지만 계속적으로 죄가 발전화되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며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뭐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말 하지 말라,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을 지켜 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거를 지키지 않게 되면 부도덕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. 죄악의 종이 되는 것이죠. 죄악의 노예, 또한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. 예수님 믿은 것이 제일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게 성령 안에서 계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. 이 계명을 몰랐다면 내가 진정한 자유의 길을 못 누렸겠구나.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서 나는 이 마음의 양심을 가책 받으면서도 그것이 아닌 척,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척,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나 가책이 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이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. 그러나 이 계명을 몰랐다면은 세상의 종으로, 내 자아의 종으로, 나의 이 죄악된 종으로 붙잡힌 삶을 살았겠죠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,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율법을 사랑하십시오. 말씀을 사랑하십시오.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려고 하는데요. 그 성문, 그 어둠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려고 하는데요. 이 십계명이라 하는 이 정신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죄악으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순종의 이 길로 가려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순종의 길,
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길로 가려면은 십계명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계명의 정신을 딱 알고 있으면 내가 무장이 되니까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죠. 군인이 가장 중요한 게 정신 아닙니까? 정신? 정신이 투철해야만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. 우리나라가 지금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그 국방에 그 정신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.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그 마귀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. 그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. 성전의 대문을 취하지 못하도록 죄악의 종들에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년가량 계속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율법의 정신으로 무장해라. 그러면 하나님 너와 함께해 주겠다.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. 근데 이 십계명은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.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. 우리는 축복은 막 기도하고 막 빌면 축복을 많이 해주겠지. 아니, 그거는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.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고요. 삶의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눈과 귀가 그에게 있고 그의 삶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받는 그 축복의 길은요.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. 마귀가 자꾸 죄악 때문에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수 있겠습니까?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그 집안이 풍진을 박살날 정도로 형제간이 싸우고 형제끼리 죽이고 형제끼리 성폭행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성전의 그 마귀의 그 지옥의 문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길은요.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정신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십계명의 정신 따라서 말씀 따라 살기 위한 것이죠.